안녕하세요. 박흥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8번째 라이브 서지리 프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환자입니다. 이분은 엑스레이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세요? 보시기에 별 탈이 없어 보이시죠? 네, 결국은 전치부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분의 상악전치부는 2009년도에 식립이 됐고요. 그때 물론 GBR과 함께 이렇게 임플란트를 잘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14년이 흘러간 상태입니다. 14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GBR의 흔적, 그 중에서도 이 신세틱 본을 사용하고 알로그래프트, 이 당시에 사실 이런 GBR을 하면서 머티리얼을 믹스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알로그래프트 디미널라이즈 프리즈드라이 본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것은 거의 이렇게 꺼져 버렸고, 그리고 21번은 진지발 리세션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자분이 크게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뭔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진지발을 끝까지 끌어올리기는 꽤 상당히 부담이 되긴 합니다. 현재로 보면 굉장히 넓은 밴드에 프레눔이 붙어 있고, 또 어태진지바 양이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띡 타입의 그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려면 이 정도 세 개 치아가 이렇게 띡 바이오 타입으로 갖고 오게 되면 실제로 팔레이트 한쪽이 거의 다 희생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6번, 5번, 4번, 7번까지 팔레이트에서 두꺼운 진지바가 이식되어야 될 겁니다. 뭐 아니, 사실은 이런 수술은 우리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많은 안테리어 임플란트에서 이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 팁들, 그리고 기본 원칙을 이해하시고 조금만 숙지하신다면 전치부에 있어서의 문제점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라이브 서지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